재작년에 마트에서 사온 머스크 멜론을 먹고 씨앗을 분리해서 보관했다가 작년에 씨를 뿌려 온실에서 성공적으로 멜론을 재배하여 수확하였죠. 그 씨앗을 냉동실에 보관했던 것을 다시 꺼내어 모종판에 씨앗을 심습니다. 작년에 채취한 토종오이도 함께 파종합니다. 메론과 오이가 싹이 잘 터서 떡잎이 아주 커졌고 이제 본잎이 막 나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온실 안이 너무 뜨거워서 물도 잘 마르고 이제 바깥에서 물을 주면서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스크 멜론 모종이 자라면 옮겨 심어야 되니까 화분 가운데 부분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화분 가운데로 옮겨 심었던 대파를 다 뽑아 뒤쪽으로 옮겨 심습니다. 화분 안에서 자생한 상추는 수경재배 모종으로 활용합니다. 멜론과 오이가 데크해서 지금 맞으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본잎이 나와서 두 번째 본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5월 16일경에 심었던데 본잎이 충분히 커진 다음에 심으면 되겠고 오이도 이제 본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밑거름으로 퇴비를 넣습니다. 화분 가운데에 구덩이처럼 배양토를 파내고 바닥 쪽에 퇴비를 한 쌈 넣고 파낸 배양토와 퇴비를 섞어서 파낸 구멍에 도로 채워 넣어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저까지 또 여기서 저까지 한 줄에 20개씩 모두 40개의 화분에 같은 요령으로 구덩이를 깊이 파고 바닥에 퇴비를 넣고 파낸 흙과 퇴비를 섞어서 다 채워서 새로이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온실 안이 너무 뜨거워 데크에 내놓고 키우고 있는데 본잎이 나오기도 하지만 잎이 좀 까맣게 병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해가 많이 남았는데 해질 무렵이라 많이 뜨겁지 않으니까 지금 얼른 온실에 들어가서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레이가 빠지지 않아 여러 겹이 되어 있어서 이걸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종이 빠지지 않아서 이것 또는 이것으로 모종을 캐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난리가 났네. 이렇게 되면 뿌리가 많이 다치는데 잘 수가 없네요. 온실 안이 하도 더워서 상추가 바짝 말라서 상추도 막 시들고 죽고 물을 빨리 쓰면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모종을 억지로 빼내서 심기는 했는데 상추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범벅 젖도록 물을 많이 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온실 안이 워낙 뜨거워서 이제 아침 저녁 계속 물을 주면서 정성껏 키워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멜론이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물을 줄 때만 해도 이만큼 크지 않았는데 퇴근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하루 만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폭풍 성장을 하고 있군요. 여기도 거의 키가 두 배 가량 커진 것 같습니다. 와, 뜨거운 온실 속에서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여기는 모종이 좀 신통찮아서 하나를 더 옆에 심어뒀는데 자라는 게 좀 신통찮지만 그래도 잘 살아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 새벽에 본 것보다는 뭐 현저히 차이 날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멜론이 아주 많이 자랐는데 어떤 거는 키가 커지면서 옆으로 눕기도 하고 등굴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줄을 달아서 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커지면서 벌써 아래쪽에서 겨순이 막 나옵니다.
위로 유인을 하면서 저런 개수는 빨리 잘라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에 머스크 멜론을 키우면서 걸었던 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걸어뒀는데 걸린 자리는 그 줄을 재활용해서 하면 되지만 여기처럼 없는 자리는 다시 줄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걸린 줄을 풀어서 밑둥이 매야 되는데 밑에 이런 식으로 집게로 집었습니다. 그 위에는 줄이 당겨져 풀리지 않도록 매야 되는데 어떻게 매면 되는지 몰라 고민하다가 그냥 대충 맸더니 고정이 됐습니다. 그 옆에 다른 것들도 한번 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맨 처음에처럼 매듭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 고리를 끼워서 그냥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버리면 빠지지 않고 딱 걸립니다. 이 방법을 왜 전에 몰랐을까요? 머스크 멜론 모종 40개에 모두 각각 주드롭으로 줄을 매달았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떡잎과 개수는 미리 잘라내버리고 집게를 이용해서 걸어서 전부 다 매달았습니다. 이제 이 멜론들이 쭉쭉쭉쭉 자라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머스크 멜론이 이제 자라면서 탄력을 받았는지 자라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폭풍 성장하는 정도입니다. 마디 자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키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쪽에 어떤 것은 벌써 꽃이 피려고 합니다. 네, 겨순을 아래쪽에 제거를 하는데 이제 마디수를 신경을 써서 잘 헤아리면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잘못 자르면 열매를 달아야 될 가지를 없애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마디수를 헤아려가며 겨순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멜론이 이제 쑥쑥 자라면서 키가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겨순은 다 떼어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 떼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겨순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여기서 인공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옆에 보니까 벌써 수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겨순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고 열매를 맺고 나면 또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열매가 생기려면 암꽃도 펴야 되고 수꽃이 나와야 인공수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착화될 때까지는 겨순을 위쪽에는 계속 키워야 되겠습니다. 수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겨순이 나왔는데 겨순의 첫 번째 마디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놓은 이건 암꽃입니다. 열매를 물고 나오는 암꽃이 출현했습니다. 암꽃이 피어서 근육이 됐는데 아직도 꽃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빨리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수꽃을 따서 꽃잎을 제끼고 이렇게 암꽃에다가 인공수정을 시켜줍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암꽃이 오므러들어 버리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폈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퇴근 후에 보니까 다행히 암꽃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정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온실한 온도가 39도가 넘습니다. 아휴. 인공 수정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수정된 암꽃의 시방이 자라면서 열매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알 만큼 커졌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멜론 재배용 거리를 판매하는 것이 있길래 얼른 사다 놓았다가 걸어주었습니다. 멜론이 자라는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4일 전에 비해 몇 배나 커졌습니다. 겁이 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자랍니다. 열매가 다 커지고 나면 표면에 머스크 멜론 특유의 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온실 안의 머스크 멜론이 엄청나게 잘 자랐습니다. 크기도 많이 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물도 뒤로 다 채워졌고 크기도 굉장히 크고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고리를 해서 달아매 놨는데 어떤 건 너무 무거워서 줄기가 끊어져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벌써 너무 익어서 떨어지는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는 수정 후에 50일 이후에 수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찍 제때 수정이 된 것은 아직 50일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익어서 곤란해질 것 같아서 수확을 할까 합니다. 제때 수정된 것은 같은 줄에 아래쪽에 이렇게 쭉 달려 있고
수정이 늦게 된 것들은 위에 매달려 있는데 위에 매달린 것은 좀 더 기다렸다가 까면 되는데 아래쪽에는 충분히 다 커지고 익었을 것 같아서 수확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온실 안이 너무 무더워서 이대로 두다가 너무 오래 또 두면 상할 수가 있어서 수확을 해서 지인들께 몇 개씩 나누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멜론을 안주인과 단 둘이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도 나눠 드리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좀 나눠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잎에 가려서 촬영이 잘 안 되니까 잎부터 먼저 좀 따내고 이 고리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무게를 견뎌내긴 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와, 이건 뭐 진짜 진짜 큽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팔이 아플 정도니까 하나씩 무게를 재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미로 그냥 무게를 재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2.9kg가 넘는 것들이 있고 수확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바구니 채로 온실에 둔 것이 3개가 더 있군요. 지인들께 나눠 드릴 메론은 이렇게 예쁘게 봉투에 담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배달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따 12시 반에 만나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개수대로 쭉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열매를 따내고 남은 멜론 줄기는 뽑아내야 또 화분을 재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틀에 걸쳐서 출근 전 새벽에 30분씩 뽑아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쪽엔 밑둥을 먼저 잘라두었습니다. 이렇게 잘라두면 잎과 줄기가 좀 시들고 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작업을 하기가 좀 쉬울 듯 해서 미리 이렇게 밑둥을 잘라두었습니다. 이쪽에 아직 열매가 달려있는 것은 수정이 아주 늦게 되어서 착과가 늦게 된 멜론이 몇 개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이 2주 정도 늦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2주 후쯤에 수확을 하면 될 듯한데 지금 머스크 멜론 특유의 그물 모양이 무늬가 끝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서 익은 다음에 수확을 하면 될 듯합니다. 이 뜨거운 온실 안에서 여름 내내 자라면서 이렇게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준 멜론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 될 듯합니다.